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제법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철에 꼭 해야 할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철이 되면은 이 낙엽들이 이제 아직도 한창인 것들도 있지만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 자동 관수를 하기 때문에 단풍이 좀 깨끗이 아름답게 들진 않아요. 왜 자동 관수에는 잎이 이렇게 단풍이 예쁘지 않느냐 하면은, 왜 한낮에 햇볕이 쨍쨍할 때 이런 데 물을 넣으면은 거기에 오히려 탈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동 관수를 하게 되면은요, 잎들이 단풍이 많이 예쁘진 않습니다. 제가 옥상에서 나무를 할 때에는 항상 손으로 물을 주었고, 지금 현재는 제가 자동 관수로 해서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 단풍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풍을 예쁘게 보려면은 이 나무에 물을 말리질 않고 손으로 물을 주어서 계속 항상 수분이 항상 풍부해야 단풍 색이 예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작업할 내용은 뭐냐면은요, 이 모든 잎을 다 따줄 거예요. 다 따주고, 또, 이 자연에서는 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런 잎들이 다 떨어지는데, 저희가 화분에서는 잎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잎을 손으로 일일이 다 따줘야 하는데, 왜, 한여름도 아닌데 왜 지금 잎을 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얘네들이요, 계속 이렇게 겨울 내내 잎을 달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요, 이 잎들이 이런 속에 보면은 눈들이 있어요. 눈들, 이런 눈들이 겨울에도 햇볕을 충분히 보고 그래야 내년 봄에 더욱더 건강한 그러한 눈이 나오는데, 이 잎들이 이 눈을 다 가리우고 있으면은요, 내년 봄에 건강한 눈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잎들이 이제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 화분 위에, 이게 수북하게 쌓이게 돼요. 물론, 시각상으로도 상당히 보기도 흉하지만, 이 화분 분토 위에 이런 낙엽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요, 여기에 굉장히 나무에게 안 좋은 벌레라든가 온갖 균들이 겨울 내내 여기서 월동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잎들은 모조리 다 따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이 잎을 모조리 다 따는 게또 어떠한 작업을 하느냐? 이 지금을 봤을 때 겨드랑이 가지라든가 또 불필요한 눈도를 다 제거를 해 주는 것이 내년에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불필요한 눈들이 계속적으로 이 나무하고 같이 크게 된다면 꼭 필요로 한 눈에는 그 영양분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잎을 모조리 다딴 후에 이러한 왜 겨드랑이 눈들, 필요 없는 눈들은 지금에서는 핀셋으로 이렇게 하면 톡 따면 되거든요. 자, 보십시다. 자, 저 안쪽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겨드랑이 눈이 나왔잖아요.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사실. 이런 눈들이 잎이 있을 땐잘안 보여요. 근데 잎을 다 따면 보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안 그러고 이런 눈들이 계속 있으면은요, 이 부분이 뭉치게 되고, 예? 그러잖아요. 더 자연스러운 나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잎을 모조리 다딴 후에 그런 영상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도 이렇게 그냥 약간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 눈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이제 모두 다 땄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분토 위에 있는 그런 낙엽들도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요, 일부러 이게 낙엽을 제가 지금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왜 낙엽을 이렇게 올려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낙엽을 올려놨고, 이때, 아, 지금철에 해야 할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뭐를 할 것이냐면은, 이게 다 따게 되면은, 이런 그 불필요한 부분들, 이게 전정도 이렇게 두 마디씩 남겨놓고, 이거에, 아, 삼각형을 들 수 있는 그려가면서, 아, 불필요한 그런 전정들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근데, 잎이 나 있을 때에는 이런 전정을 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두 개나 세 마디 정도 남겨놓고, 전정을 이렇게 다 해주게 됩니다. 모든 것. 이것도 이렇게. 자, 이것도 이렇게. 딱 전부 전정을 한 후에, 자, 얘는 조금 더, 세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남기는 거예요. 이거 희생지로. 그죠? 수폭이 이 정도까지 올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입을 따면 이게 보여요. 이런 필요 없는 눈들. 그죠? 요거는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따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봐서 내가 불필요한 눈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눈이 있는 것들은 겨드랑이 눈이니까 제거를 해 준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모두 다 이제 제거했습니다. 제거했으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뭐 하실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은 이 나무에 이 땅에 있는 벌레라든가 이 주위에 있는 벌레들이 이 나무에 침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무의 눈들을 망가뜨리고 이 나무 이게 지금 황피소사거든요. 이 결 속으로 숨어서 온갖 병균들이나 벌레들이 서식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 석회유황합제를요 약 한 50:1 그러니까 물 50 석회유황합제 1 해서 여기에 엽수를 주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석회유황합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밑으로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흔들어서 이거는 일본 거 이거는 국산입니다. 그래서 물 50에 석회유황합제 1 정도를 해서 엽수를 해주게 됩니다. 제가 아까 왜 이 낙엽들을 여기다 올려놓았느냐 하면은 이 석회유황합제가 이 가지나 줄기에만 묻어야 되는데 이 뿌리로 혹시라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낙엽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런 낙엽이 없는 자 이게 자 내려와서 보면 이게 석회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11월달에 되게 되면은 이렇게 석회융합제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감싸놓은 후에, 자, 이렇게 석회유황합제를,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요, 내년에 훨씬 더 건강하게 이 소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소사나무도, 제가 석회유황합제 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무에 될 수 있는 자동관수를 안 하고 이 화분 위에만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영양제를 뿌려줬으면은 이렇게 잎들을 모두 제거를 해줘요. 이렇게. 자. 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목들 있잖아요. 물론, 잡목들. 철쭉은 제외합니다. 철쭉은 유황압제를 뿌려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나무라든가, 뭐, 그 두송이나 소사나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분재들을 이렇게 석회 유황압제를 한번 뿌려주게 되면은요, 이 겨울에 이 월동하는데 상당히 이 나무가 좋습니다. 물론 병도 내년 봄에 병균도 잘 오질 않고 이렇게 미리미리 지금 정도의 석회 유황압제를 뿌려주시는 것이 좋고 또 석회 유황압제가 없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왜 목초액 있잖아요 목초액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목초액을 약 한 그 30대 1이나 50대 1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물 주듯이 그 목초액은 이 화분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시로 물 주듯이 위에서부터 주게 되면은 이 벌레가 많이 모여들지 못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목들 작업해야 할 내용을 영상을 이렇게 허접하게 찍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꼭 여러분들이 그 나무 분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내년 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손이었습니다.